일반적으로 시트메탈 파트의 경우 측정을 위한 검사 기준서가 있습니다. 검사 기준서는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위를 표시한 부분과 측정 부위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의 측정 기준을 표시한 검사 기준서가 있을 때 이터레이티브 얼라인먼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메이의 새 포인트로 Y축 레벨, Y축 원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TLH는 일반적인 직교 좌표계의 X, Y, Z와 같은 의미입니다. 데이터 B의 홀 두 개로 X축 로테이트와 Z축 원점을 설정하고 데이터 C의 홀로 X축 원점을 설정하면 됩니다. 물론 이터레이티브 얼라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좌표계와 진좌표계를 설정해야 하며 가좌표계를 설정할 때 검사 기준서에 표시된 부분을 수동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측정자가 임의로 지정해서 좌표계를 설정하면 됩니다. 캐드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임포트에 유니그래픽스 임포트 벡터 포인트 오토서클 이터레이티브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셀렉트 서클 1, 서클 2 셀렉트 서클 1, 셀렉트 오케이 전체 실행
DCC. 무 포인트. 무 포인트. 벡터 포인트. 엑스와이제트 설계값 입력합니다. 까만색 쌍안경. 벡터 방향도 확인합니다. 어보이던스는 보스 디스턴스 30. 번개를 켜고 까만색 쌍안경. 값을 한 번에 찾지 못했을 경우는 다시 입력하고, 까만색 쌍안경. 벡터를 확인하고, 까만색 쌍안경, 벡터 확인 후 오토서클. 어보이던스 30.
반복을 시작해야 하는 곳에 커서를 놓고 인서트 플로우 컨트롤 커맨드 레이블 레이블 이름 입력 오케이 다시 프로그램 마지막에 놓고 이터레이티브 포인트 4, 포인트 5, 포인트 6 셀렉트 서클 3, 서클 4 셀렉트 서클 3, 셀렉트 메이저 얼웨이즈를 체크하고 5 레이블 이름을 입력하고 오케이 노 오케이 노 커서의 위치에 레이블 이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 익스큐트에서 익스큐트 프롬 커서를 클릭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측정 부위를 표시한 검사 기준서이며 왼쪽은 갭의 측정 부위이며 오른쪽은 트림의 측정 부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갭을 측정할 때는 주로 오토 벡터 포인트를 사용하며 트림은 오토 엣지 포인트를 사용해서 측정합니다. 갭을 측정하기 위해 벡터 포인트로 측정하겠습니다. 번개를 끄고
Execute에 Execute from 커서를 클릭합니다. 트림을 측정하기 위해 엣지 포인트로 측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Execute, Execute from 커서.
갭과 트림의 치수를 구할 때는 로케이션 디멘전에서 T값을 체크해서 구하면 되고 공차는 검사 기준서에 기록된 공차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기준홀의 치수를 구하겠습니다. 갭의 T값을 구하겠습니다. 트림의 T값을 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검사 기준서일 경우 원형홀과 사각홀만 이용해서 이터레이티브 얼라인먼트를 설정하면 되고, 홀 3개를 이용해서 레벨, 원형홀 2개로 로테이트, 왼쪽 원형홀로 오리진을 설정하면 됩니다. 포인트 없이 홀만으로 좌표계를 설정할 때는 가좌표계와 진좌표계를 동일한 스타일로 설정합니다. 이터레이티브 얼라인먼트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좌표계를 설정하는 요소가 슬롯일 경우 컨스트럭트 포인트에서 캐스트로 포인트를 만든 후에 좌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